엄마, 우리 어디 가요? 아, 그게... 에? 아빠는 왜 저렇게 저기압이에요? 그게 리아야... 여보. 리아야, 오늘 오랜만에 할아버지 집 갈까? 우와! 할아버지 집 진짜 오랜만에 간다! 할아버지 집 근처에 사슴벌레 엄청 많은데? 엄청 신난데? 할아버지랑 같이 잡아야지! 그러게, 진짜 오랜만이네. 집에 가는 거. 저 왔어요, 엄마. 왔어. 아이고, 우리 며느리도 왔네. 먼 길 오느라 고생했어. 아니에요, 어머님. 우리 리아도 왔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 병원에 왜 왔어요? 누가 아파요? 그게. 할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서 병원에 왔어. 리아도 할아버지 봐야지. 할아버지 아파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프지 마! 얼른 일어나서! 같이 사슴벌레 잡아요! 리아야, 병실에서는 그렇게 시끄럽게 해선 안 돼. 괜찮단다. 어차피 시골이라 병원에 사람도 없어. 우리 강아지 밖에 할머니랑 아이스크림 사러 나갈까? 네! 아이고, 그래 착하다 우리 강아지. 여민이도 인사하고 있어. 네, 엄마. 아버지. 여보. 죄송해요. 조금 더 많이 찾아뵐 걸. 리아 데리고 더 빨리 왔어야 되는 건데. 아버지랑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게 너무 후회스러워요. 못난 아들이어서 죄송합니다, 아버지. 여맨아. 아빠! 여보, 빨리 의사 선생님! 알겠어! 선생님! 아빠 괜찮단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빠! 곧 선생님이 오실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 내 마지막은 내가 하는 거지. 무슨 소리세요, 아빠!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의사 선생님이 오실 거라고요! 여민아, 넌 늘 나에게 좋은 아들이었고 좋은 친구였다. 마지막까지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맙구나. 네가 있어 늘 행복할 수 있었다. 고맙다, 우리 아들. 아빠! 아빠! 영감, 좀만 더 있다가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그래도 너 오는 거 보겠다고. 마지막에 너와 영감이 같이 해서 다행이네. 다행이야. 엄마. 아니요, 엄마는 괜찮아. 아들, 너도 너무 마음 고생하지 말고 아빠 짐 정리하면서 너도 마음 정리를 하렸구나. 네. 저도 도울게요, 어머니. 고맙다. 고마워. 나 또 정리하러 가봐야지. 여보, 엄마 좀 도와줄 수 있겠어? 리아야, 넌 아빠 도와드려. 네.
오랜만이네, 내 방. 어? 여기가 아빠 방이었어요? 그래, 아빠는 이 방에서 고등학생까지 보냈단다. 어? 얼른 들어가 봐요. 야, 결혼하고 나서 이 방은 들리지도 않았는데 먼지 한 톨 없네. 어? 아빠 괜찮나요? 그럼 아빠 괜찮아. 리아도 아빠 걱정 안 해도 돼. 아빠 진짜 괜찮아. 자 그럼 우리 짐 정리 시작해 볼까? 오씨. 야 이건 진짜 오랜만이네. 이 팽이 어렸을 땐 진짜 많이 했는데. 에? 옛날엔 이런 걸 가지고 놀았어요? 동네 친구들이 모이면 팽이를 치곤 했단다. 아니면 뒷산에 가서 도롱뇽을 잡고 놀긴 했지. 도롱뇽? 그게 뭐예요? 뒷산에나 깨끗한 물에 살곤 했었는데 도마뱀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잡으면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곤 했지. 에? 뒷산에서요? 예, 같이 가! 아, 빨리 와, 인연, 인연맨! 에, 도롱뇽 잘 잡는 거 어차피 나거든. 내가 또 빨리 잡을 거거든. 야, 같이 가. 어차피 도롱뇽은 내가 제일 잘 잡거든. 도롱뇽이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야, 있다. 야, 나 한 마리 잡았다. 이거 봐라, 도롱뇽. 어, 뭐야? 어떤데? 와, 여맨이 도롱뇽 엄청 빨리 잡는다. 야, 나도 나. 도롱뇽 보여줄까? 자 여기 봐봐. 어때? 오, 역시 인형맨인데? 너 잘 못 잡으니까 내가 하나 줄게. 자 가져. 어 진짜? 난 어차피 고마워. 또 잡으면 되거든. 어 나는? 알았어, 너도 잡아줄게. 기다려봐. 도롱뇽이 또 이런데 숲 뒤에 있단 말이지. 자 여기 이런데 있다고 이런데. 잡았다. 어때 어때? 엄청 와! 빨리 잡지? 대박! 여맨아! 어? 얘들아! 나 아빠 왔다! 나 가볼게! 아, 조심히 가! 안녕! 나중에 보자! 여긴 위험하니까 아빠랑 오자니까! 안 위험해요! 친구들끼리 와야 더 재밌는걸요! 그럼 다음엔 아빠도 끼워주기다! 아빠랑도 친구해줄거지? 물론이죠! 그래, 얼른 가자. 엄마 기다리시겠다. 타. 얘들아, 나 가볼게. 안녕. 잘 가. 아빠랑도 그 뒤엔 도롱뇽 많이 잡으러 갔었는데 친구랑 다녀오는 길엔 늘 뒷산에 가는 길이 위험하다며 늘 자전거로 배웅을 와주셨지. 아빠... 아니야, 아빠 괜찮아. 우리 아들도 있는데 이런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지. 나도 어엿한 아빠인데 말이야. 아빠... 아니야, 리아야. 아빠 신경 쓰지 마렴. 이 물안경은 뭐예요? 어? 이러니까 꼭 스파이더맨 같지 않아요?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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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빠져라! 아, 이 단역척이! 아빠 심란하신데, 어? 그런 장난치면 못 써. 여보, 괜찮아요? 역시 내 아들이야. 고맙다 리아야. 너 때문에 웃었어. 난 여보, 난 괜찮아. 리아 덕분에 웃을 수도 있고 너무 좋네. 얼른 빨리 가봐. 그럼 빨리 정리를 마쳐볼까? 으쌰!
다 끝났네. 리아 덕분에 얼마나 일찍 끝났는지 몰라. 아이, 물론이죠. 제 덕분이에요. 끝나고 아이스크림 쏘세요. 아시겠어요? 죄송해요. 여보, 고생했어요. 마음은 좀 괜찮아요? 리아 덕분에 괜찮아진 것 같아. 엄마는 어떠셔? 어머님도 처음엔 되게 슬퍼하셨는데 나중엔 짐이 뭐 이렇게 많냐며 화내시면서 하시던데요. 역시 우리 엄마야 화끈해. 하, 그래도 다행이다. 그러게요. 저도 걱정 많이 했는데 참 다행이에요. 얼른 우리도 정리 다 하고 밥 먹자. 그래요. 아빠, 여기로 와봐요. 아빠. 무슨 일인데? 여기 자전거가 있어요. 이거 집에 가져가면 안 돼요? 이 자전거는... 어? 왜 그래요, 아빠? 어? 아빠? 리아야. 괜찮아요? 아, 잠깐 생각이 많아져서 그랬어. 여보... 리아야, 우리 같이 자전거 탈까? 오, 에이, 신난다. 자, 리아야, 한번 타봐. 여보, 나 자전거 좀 타고 올게. 조심히 타고 와요. 왜? 아빠 출발! 출발! 아빠, 제 걱정은 마세요. 저한테 좋은 친구가 생겼으니까요. 아빠, 달려! 전속력으로! 야!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